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서양의 그 필라소피,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학입니다. 필라소피를 왜 우리가 철학으로 번역했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오히려 그 번역이 필라소피가 이학이 되어야 더 적당한 게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견해지만은 일본이 그 필라소피를 철학으로 규정했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뭐 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학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흔히 그 필로소피라는 게 철학의 필 필로소피 피자 필로소피입니다. 이제 소피라는 게 이제 소피아의 이제 그 소피아 이게 이제 지혜를 나타내죠. 지혜. 그래서 이 소피아라는 게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필이라는 게 애를 나타냅니다. 사랑했자 뭐 흔히 애를 나타내죠. 그래서 애지 이게 지혜니까 지혜죠. 지혜를 지혜. 그래서 애지라고 했습니다. 애지라고 했습니다. 애지의 철학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해 보면 그 이 소피아가 이제 종교적 지혜입니다. 사실은 종교적 지혜. 종교적 지혜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 이 철학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여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종교적 지혜를 철학에서 그냥 그 소피아라는 용어 때문에 애지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서양 철학을 쭉 바라보면 그, 이게 한자 말로는 이제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철학인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오히려 철학이 부적당하다. 이학이다. 이학이 더 좋다. 이. 요거는 뭐 이치도 되고, 뭐 범리도 되고, 뭐 원리도 되죠. 그죠? 원리. 다 이가 들어갑니다. 이가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종교적인 그 소피아라는 게 뭐 우리 그 소피아 사원 이런 것도 뭐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라는 걸 가미해가지고 철자를 집어넣어요. 철, 현철. 근데 이 번역이 뭐 크게 잘못됐던 건 아닙니다. 뭐 그런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지혜보다는 말이죠. 서양은 지혜보다는 지식이라, 지식. 내가 볼 때는 그 지식이라. 식이죠, 식. 식이라는 게 뭐 의식도 되고 이게 현생학도 되고 다 됩니다. 애지라는 게 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지혜가 아니라 애지. 요거는 뭐 지혜죠. 그러니까 애지, 지혜지가 아니라 지식지단 말이야. 사실은 서양이 추구해 오는 게 지식이죠, 지식. 그게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근대에 들어와서 아는 것이 힘이다 했을 때 아는 것, 알다가 뭐예요? 알다. 알다라는 게 서양에서 사실 지혜가 아니야. 지식이야, 식.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과학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 지식인 이유가 요즘 이제 더 드러나죠. 이게 사이언스가 된 거죠, 요새. 과학이 됐다면 과학. 과학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야. 지식이야, 지식. 지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계 전부가 아니야. 지식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지혜는 내가 알고 무엇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그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서양 철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오히려 이 에지지 그 법리 리자 리자가 맞다 이거. 근데 그 지금에 와서 이제 철학을 많이 사용했으니까 어차피 이제 뭐 철학이란 말을 쓰는데 서양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리학이라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어야 된다. 근데 그 이 서양 철학을 철학이라 한 것은 뭐 일본이 그 19세기에 서양 철학을 도입하면서 서양 문명을 도입하면서 번역한 용어죠. 근데 그 번역한 용어를 지금 한국도 쓰고 중국도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게 많이 고심을 해서 번역을 했는 건 틀림없어요. 이제 니시 아마네라는 이제 아주 그 초기 일본의 철학자입니다. 그 19세기 초에 태어나서 이제 말기에 돌아가는데 이분이 그 왜 철학을 이야기했냐면 시경에서 김영차철 이복이신 숙야비의 이사일인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시경이 보면 이제 국풍도 있고 대화도 있고 있잖아요. 아, 다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아편에, 대화편에 이제 탕지십, 여기 편에 증민이라는 이제 그 항목이 있어요. 증민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조금 이제 대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 그 문장 속에 이걸 해석해 보면 밝고 지혜로워 자신을 보존하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하여 한 사람을 섬긴다. 이 이사 1인이야. 근데 이게 나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게 일종의 그 임금님을 섬긴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사 1인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실 이게 우상화죠. 이 사실 한 사람을 섬긴다는 게 우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때는 임금이 그뭐 국가의 그 소유자 아닙니까? 소유자. 다 주인이에요. 주인이면 소유자니까 이렇게 이제 숭상했죠. 이 대화편은 이게 다 이제 임금을 이제 숭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 철자 김영차 철인데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밝고 더 나가면 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현철 이런 말이에요. 현철. 아주 훌륭한 분을 현철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명차철 이게 이제 현철이에요. 현철인데 거기서 이제 조언을 해서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철학으로 이르기까지 뭐 다른 말을 많이 했어요. 흔히 뭐 우리 주자학의 경물치지 그러니까 경물치지 해가 경물학 이렇게 철학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히랍에서 나온 철학이라고 희철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희철학 희철학이란 게 말을 하자면 이제 히랍, 희철학 이런 말도 했어요. 요즘이 철학이라 하지만은 희철학 이걸 희철학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이 됐는데 이 희자는 뭐 히랍을 나타내기도 하고 철학을 희망한다, 철학을 희망한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히랍이라는 용어를 이제 같이 붙여서 한 것 같아요. 희철학으로 갔다가 이제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주자가 이야기하는 경물치지, 뭐 경물국리 이런 것과 이제 같이 통하는데 그 주자가 한 말은 여기 이 말과 이제 좀 비슷합니다. 사실은 주자가 그 동양의 고전을 전부 집주를 했어요. 집주를 자기가 해석을 했죠. 해석하고 주석을 달한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리학에 이제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여기는 이제 명은 이치의 밝은 것을 말하고 여기 명이 있죠. 이걸 해설한 거야. 철은 이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 경물치지를 대표하는데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서양 철학을 이해한 지 꽤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 19세기에서 뭐 20세기 뭐 100년 이상 됐죠. 150년 정도 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서양은 지혜를 추구한 것보다는 지식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과학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과학을 나타낸다. 그렇게 봤을 때 서양 철학의 핵심은 미다 이게 철이 아니다 이게 오히려 그 동양이야말로 이제 그게 뭐 시경이 나온 말이 그 동양의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일종의 뭐 과대평가했다 그럴까? 아니면 그 동양의 적절한 말을 이제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동양은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도학을 중시하잖아요. 도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서양의 철학도 마치 그 도학처럼 느끼는 거야. 우리가 흔히 뭐 문화를 번역하다 보면 자기 문화에 있는 걸 가지고 번역하기 쉽잖아요. 번역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동양은 도학의 지역이라면 도학에. 근데 도학이 마치 뭐 철학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서양 철학이나 과학 세계를 다 알고 보니까 도와 철은 말이지 같지가 않아. 도는 오히려 이 지혜의 편이라면 철은 지식의 편이야. 지식 사실은 엄밀히 말. 물론 지혜와 지식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지식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 보면 서양의 철학을 이제 과대평가해가 도학처럼 느낀 거야.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흔히 말이죠. 그 불교의 열반 있죠. 열반. 불교의 열반. 열반이라는 것도 한때는 이제 도라고 번역했어요. 왜? 도라는 게 동양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도 처음에 말이죠. 도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도. 나중에 이제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좀 이제 그, 다른 번역을 시작을 했지만, 엄격히 말하면 다 도야. 왜 이 도를 가지고 이제, 서양의 최고를 자꾸 도인데 도와 같은 경지로 해석을 해준 거야, 해석. 근데 사실은 도는 지혜를 추구한단 말이야. 이 도법자인데 서양의 이 철학은 지식을 추구한단 말이야. 지혜. 지혜와 지식을 따지면 지혜가 더 큰 거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서양 철학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이 오늘날의 기계적 우주론까지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 이해하기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근본은 뭐 플라톤의 이데아, 칸트의 리즌, 이성. 그 다음에 이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과학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과학 세계는 뭡니까? 자연을 자연과학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우주를 하나의 기계의 체계로 보는 겁니다. 기계. 기계의 체계 연장. 요즘 뭐 사물 인터넷까지 나왔잖아요. 기계의 체계로 봤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 그래서 철학과 과학은 다른 거죠. 엄격히 말하면. 서양은 뭐 그 과학의 탄생과 더불어 철학이 끝났다 이런 말에서 철학이 좋은 이런 말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그것은 그 이데아라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걸 기초로 과학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서양은 전부 동일성을 추구하는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뭐가 됐습니까? 서양 철학은 기계적, 물리학적 우주관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쪽은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식, 아는 것이 힘이다 했을 때 힘의 논리란 말이에요. 힘의 논리. 힘의 논리는 자연하고 다르죠. 자연은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물론 힘도 포함하고 있지만 힘의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동양의 도학, 이것은 뭐 도덕학이라 하는데, 원래 윤리학과 도덕학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뭐 도덕이나 윤리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는데, 사실은 윤리는 그때그때 따라 다른 거예요,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다른 윤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도덕학은 뭡니까? 도덕학은 도법 자연이라는 그 어떤 그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바탕 위에서, 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자연을 보다 숭상하는 그 의미가 있죠. 도덕학 자체가. 서양의 윤리학과 동양의 도덕학은 그런 점에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도덕은 역시 물리학의 부차적인 차원에 머문다. 서양에는 물리학이 최고야. 다른 것은 전부 그 물리학의 밑에 있는 일종의 신념 비슷해, 신념.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을 오히려
좀 알고 보니까 그 철학보다는 이야기 더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서양에는 물리학이 최고고 동양에는 이제 성리학이라는 게 일종의 뭐 도덕학인데 그 당시에 윤리학이었죠. 윤리학이었죠. 근데 그 어쨌든 물리학이든 성리학이든 다그 이학에 속합니다. 이학. 그래서 철학을 이학으로 규정해야 철학을 이학으로 규정해야 동양 사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기운 생동하는 자연, 내가 아는 자연이 아니라 알고 이용하는 자연, 대상으로서 자연이 아니라 그 자연 자체가 하나의 자연, 여여한 그 본래 그러한 여여한 것으로의 자연을 따질 때는 그 기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운 생동에 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운 생동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려면 말이죠. 오히려 서양 철학은 이학으로 규정을 해야 그와 다른 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이 서양에 뭐 지금 뭐 유물론이니 유심론이니 뭐 난리잖아요. 신이 있느니 없느니 그게 다 같은 소리예요. 그게. 이 같은 소리를 알아야 우리가 인류가 다른 문명을 만들 수 있어요. 유심론, 유물론이 다 같은 거예요. 이게 다. 유신론, 무신론도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야 서양을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결국 리학에 규정된단 말이에요. 유심이든 유물이든 이학이야, 이학. 그럼 동양의 이제 기학, 이런 거, 기운 생동하는 신, 기운 생동하는 우주, 기운 생동하는 생명을 얘기하려면, 기는 물질이 아니란 말이야. 물질이 아니고 기운 생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기라는 게 심적 기, 마음도 기고, 물도 기란 말이야. 이게 정신과 물질로 구분되어서 마음이냐 물질이냐 구분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이분법에 의한 하나의 구분이란 말이야. 그걸 넘어갈 때 인간이 지금 새로운 세계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 철학과 과학은 물질 이꼬로 에너지를 다루었지 기운 생동을 다룬 적은 없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기운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기학을 전개하기 위한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철학이 이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뭐 일본은 뭐 서양 문명을 이제 가지고 와서 철학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동서 철학을 다 관통해서 보니까 아, 그때는 뭐그 번역을 하느라고 급급했죠. 그래서 철학이라고 해서 좀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번역을 해줬는데 물론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뭐 진선미의를 다 이야기하니까 철학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지만 보다 엄정하게 얘기하면 오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서양의 철학은 철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이학이다. 이학. 그래서 그 동일성을 추구하는 서양 철학은 이학이면서 동시에 현상학이다. 이제 현상학. 이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이학, 이치를 추구하는 이학이단 말이죠. 이학이면서 결국 이거는 현상학이야. 그 현상되지 않는 것은 잘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상학이죠. 이야기면서 현상학이다. 서양 철학은. 그러니까 동양 철학은 이야기 아니죠. 기운 생동하는 그 자체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학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도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더 도학도 말을 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도가도 비상도 말해진 돈은 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도학이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학이죠. 도학이라는 게 생이라는 의미에서 도학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것도 도학이라는 것도 좀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학의 의미는 본래 생명학이고 이것이 그 결국 자연이죠. 자연이죠. 자연. 이게 이제 도법 자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양 철학의 핵심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의 그 동양 문명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이제 얻고 회복하고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서양 철학을 이학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양 철학을 처음 할 때하고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그 니시 아마네가 설정한 철학이란 번역보다는 이야기란 번역이 이제 적합하다. 이런 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특히 이야기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흔히 그 승일연의 그 삼국유사에 보면 제세 이화 이런 게 있죠.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있죠. 그 이화라는 전통을 우리가 따라갈 때도 이야기란 게 전통적으로 적합한 거야. 적합해요. 그래서 그 철학보다는 이제 이야기란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라는 생각하고 뭐 설사 철학이란 개념을 그냥 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깊이오는 철학이지만 그 기, 내용의 의미는 이야기라는 걸 이제 제가 주장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철학이 세계 철학과 세계 철학의 지평에서 우리의 그 자존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번역한 철학이란 개념보다는 우리가 번역하는 이야기란 개념을 통해서 그 한국 철학을 새롭게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양 철학 전체를 이래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뭐 우리가 서양 철학 배우느라고 뭐 굉장히 그뭐 존중하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다 파악이 됐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은 과학을 향해 있고 진위가 뭔가를 따집니다. 이거는 결국 도구적 인간과 연결되고 도구적 인간은 결국 패권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을 앓은 나라는 요즘 뭐 미국과 중국이 같이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패권적 인간의 모습으로 갑니다. 누가 강력한 무기를 가졌냐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그 부차적인 얘기야.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이나 과학을 기초로 있는 것보다는 동양 뭡니까? 도학이죠. 윤리학인데 선악을 많이 따지는데 뭐 도학은 이제 도덕학이죠. 윤리학과는 조금 달라요, 사실은. 자연주의 같은 게 숨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못되면 도학도 잘못되면 위선학이 돼요, 위선학.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 뭐, 내 도인인 체하고 다니지만 사실 위선적인 도인이 많죠. 그래서 경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서양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동양도 사실은 이제 문명을 전개하다 보면 도덕을 주장은 하는데 사실은 자연의 원리에 도달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되기 쉽단 말이야. 조선조 성리학이라는 게 바로 그 위선에 잡힌 거야. 위선에. 성리학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성리학을 계속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위선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라 망했죠. 간단히 말하면.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인간이란 게뭐 진이나 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다그 허망한 거야. 허망한 거고. 실제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건강하게 의식주를 유지하고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 아름다움. 아름다움. 우리가 서양에 가도 서양의 그 진리가 뭐고 선악을 몰라도 그 아름다운 그 남자나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혹하잖아요. 어, 대단하다. 이런 나라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러면 멋있잖아요. 사실은 진이나 선을 몰라도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인류의 일상은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야. 그게 진선보다 미가 더 중요하다면 이게 이제 이 존재적 인간, 이 자연적 인간이죠. 그 자연적 인간은 무의적 인간입니다. 무의적 인간이라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자연이 자연과 같은 거죠. 자연이 내 일한다고 일합니까? 말 없는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자연이.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동안에 이 서양 철학 또는 뭐 동양의 도학 이런 관점을 좀더 확실하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선미를 거꾸로 바꿔서 미선진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인류가 공존할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철학을 가지고도 인정을 하고 이래야 돼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경우에 이제 이데아, 이성, 정신, 뭐 변증법, 지향 이렇게 와서 요즘 최근에는 뭐 자연이라고 많이 떠들죠. 많이 떠드는데 이것도 사실 약간 속임수입니다.
동일성의 문화권에 서로 다른 걸 추구하는 것처럼 그 속에 다름 속에서는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게 있어요. 같은 것의 차이죠. 그래서 서양 문명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이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특성을 얘기하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철학을 이학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동서양 철학을 완전히 관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동양은 도학, 서양 철학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은 보세요. 도, 자연, 신, 음양, 음양을 따지는데 여기 신, 유일신, 동일성을 추구하죠. 동양은 도법자연을 추구하는데 여기 천지창조죠. 동양은 수리부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창조적 인간이죠. 요거는 뭐 장단점은 있어요, 서로. 또 우리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지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을. 이제 동양은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고문상서. 동양은 이상하게 그 옛날 문서, 우리가 뭐, 사서 삼경, 뭐, 오경, 다 그러니까 뭐, 도덕경, 노자, 장자, 다 그 옛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생긴 문서를 지금도 추석 달고 있잖아요. 근데 고문상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점에서 약점도 있습니다. 그때 시대에 따라가는 정을 잘 못하는 거야. 아, 옛날 문서가 최고라면 지금 연구할 필요는 뭐 있어요, 지금. 옛날 거 외우면 되지. 그 고문상서 때문에 동양은 자꾸 외우는 학문을 하는 거야. 달달달 더 외워가지고 그 해석하고 말이죠. 또 내가 너보다 더 해석 잘했어 하고 떠들잖아요. 지금 동양학 강의한 사람이 전부 그거거든요. 그게 고문상서란 말이에요, 고문상서. 서양은 반대죠. 계속 진리를 탐구하는 근문상서라는 거죠. 근문상서. 지금의 책이 최고 책이다. 예를 들면 다윈의 진화론 책이 나오면 아니 그동안의 걸 다 연구한 걸 넘어가지고 새롭게 나온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진화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특징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도덕적 인간이 이제 처음에는 자연적 인간이었고 도덕적 인간이었는데 도구적 인간이 됐다. 이제는 보다 더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적 인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기라는 그 기운 생동하는 우주의 힘 같은 걸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기를 중시해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결국 뭡니까? 기. 이게 좀 더 풀이하면 기운 생동 아닙니까? 그죠? 기운 생동. 기운 생동을 위해서는 이제 도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도학이. 그래서 제가 동양학이 이야기 되어야 된다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학의 전개를 위해서, 보다 더 자연적인 것을, 자연을 고마워하는, 자연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살지만 자연 자체를 고마워해야 돼.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자연을 황폐화시킨다. 끝없이 막 그냥 완전 황폐화되도록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죽는 거야. 왜? 자연을 왜 숭상하는 겁니까?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숭상하는 게 아니야.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을 왜 숭상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숭상합니다. 부처를 왜 숭상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부처를 숭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양의 이학보다는 이제 그 최초의 철학보다는 그 철학을 서양 철학을 이학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철학적 지평으로서 기운 생동의 기의 그 전개 또는 기의 토론을 위해서 서양 철학을 그 철학보다는 이학으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철학을 위한 하나의 포석입니다. 새로운 서양 철학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죠, 이게. 이학으로 했을 때 새로운 그 기하학적 세계를 우리가 전개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서양을 압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서양도 사실은 그 기하학에 거의 가까이 와 있어요. 하이젠버그의 그 뭐 불확정성 원리 같은 거는 거의 그 우주를 파동으로 보잖아요. 파동으로 보는 것은 바로 기하학과 같은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인류가 서양이 틀렸다 맞다보다 인류가 거의 이제 동서양이 만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확실한 우리가 어떤 철학 또 확실한 개념 정립을 위해서 철학은 기하학으로 번역되고 기하학과 반대되는 철학은 이하학으로 번역되고 기하학의 세계를 위한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오늘은 철학이 철학이 아니라 이학으로 번역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